그 임재범 형님 고해. 그것도 15년째네. 그치. 난 이것도 처음 들어. 그러니까 고해라는 노래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막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는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산장 미팅이라는 프로가 있었어. 아 진짜 대박이다. 고해라는 노래를 그 프로에서 불렀는데 그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승기 씨가 리메이크를 하고 뭐 누가 이 리메이크를 하고 계속 그래서 이승기, 너무 많이 불러서 이승기도. 그치. 아야야. 지철아 나 좀 살려주라. 어?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니까 고해라는 곡은 온주한 때문에 퍼지게 됐다라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. 박태환, 김연아, 고해, 윤도윤도, 윈. 아니 근데 이거는 몇 아니, 번을 얘기해도 본인이... 임재범 선배님이 어 그래 맞다. 온주한 때문에 그 노래가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. 이건 안 그러면 안 끝나요. 아. 대학생들. 아 진짜? 아 대학생들. 어머. 제발 유니 하나만. 제발 유니 하나만. 저때 신선했을 거예요. 저때 제발 윤이 하나면 이때는 신선했어요. 고해라는 노래가 저때 신선했어요. 내가 땀이 난다. 다들 저 노래만 시작되면 남자들이 갑자기 돌변을 하면서 자기가 되게 갑자기 멋있어진다는 그 착각 속에 빠지나 봐. 왜냐면은 그냥 맨 그 겉멋 만들어서 죄다 또 다른 노래 이렇게 부르다가도 고해할 때는 알지. 주머니에 손 넣어. 주머니에 손 넣어. 어찌하니까 한번 뭐 슬픈 듯이 어디에 그러다가 안 올라가면 it 제게 그래 괜히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니까 야 대단하다 추억이니까.